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 치열을 맡은 서강대학교 서정연입니다. 이번 세션은 우리가 80년대부터 초창기에 자연어 처리 연구를 열게 된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에 대한 연구를,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연어 처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다 기계 번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일본도 그렇게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자연어 처리 연구는 기계 번역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계 번역 연구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니까, 83년에 세리, 그 시스템 공학 연구소라고 우리가 그 키스탄에 있었던 곳에서 국책 과제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여기에는 그 당시 그 세리 소장이셨던 성규수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이 세리의 기계 번역 연구는 박동인 부장께서 주로 주관을 하셨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 부분의 연구는 일한 연구,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처음에는 대형 컴퓨터를 주로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중형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PC 온라인 버전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다시 또 국책 과제로 메이트이케이라고 하는 영한 기계 번역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주요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영남대학교 황도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상당히 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와 IBM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 IBM이 연구비를 대고,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을 서울대와 영암기계번역으로는 처음으로 시작이 했습니다. 그래서 K-SHARP 1이 먼저 만들어졌고, 90년대부터는 K-SHARP 2, 그 다음에는 이 K-TRAIN 앵코어 해가지고 PC 버전으로까지 쭉 이것도 발전해가는 연구했는데, 오늘 이 연구를 주도해 오신 김영태 회장님께서 오늘 참여하셔서 간단하게 예전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보이스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 음성 인식과 통역을, 번역을 같이 겸해서 하는 통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근데 이것도 이제 기계 번역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먼저 한국통신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와 일본의 KDD와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애트리에서 시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카네기 멜론과 ATR이 같이 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의 애트리가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다음과 같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에서 진행됐던 기계 번역 연구를 영남대학교 황도삼 교수님께서 리뷰를 해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와 IBM이 수행을 했던, 합작으로 수행했던 그 기계 번역, 영한 기계 번역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김영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KT와 애트리의 통역 연구는 당시 그 KT의 연구 책임자로 있었던 구명환 박사님께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Q&A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약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